안녕하세요. 미국주부입니다. 그냥 커뮤니티에 글로 쓰려고 하다가 월마트에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짧은 영상이라도 좀 올리겠습니다. 우선 이분의 질문은 월마트 셀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셨었는데 광고를 어디서 돌려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월마트는 이베이나 아마존하고 좀 다르게요. 따로 월마트 광고 사이트에 가서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월마트 광고 오픈을 했을 때그 월마트 광고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었을 때제 기억에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며칠 기다리고 그리고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광고를 돌리기 위해선 또 다른 월마트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광고를 돌리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 어카운트가 제 셀러 어카운트랑 싱크가 돼서 윗상단에 버튼이 생겨서 조금 더 쉽게 셀러 어카운트하고 그리고 광고 어카운트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월마트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셀러들을 위해서 월마트 광고 페이지에 좀 넣고 있고요. 그래도 조금 문제가 많긴 해요. 아직까지는 리스트를 만들고 또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광고를 돌리기까지가 조금 좀 많이 오류들이 심하긴 하고요. 자주 발생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지만 광고를 좀 돌리지 않아도 그래도 세일이 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. 월마트에서는.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.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코멘트를 이용해 주시고요.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또 이렇게 좀 자잘자잘 이렇게 만들어서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